여러분, 지금이 일요일 오후 3시 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전번에 그 마리 앙투아네트를 하려다가 애기야 다른 데로 빗나갔는데, 빗나가서 내가 쓸데없이 흥분을 했는데요. 이번엔 제대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내가 다른 데로 얘기가 빗나갔냐면은,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바로 그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부인이 바로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 앙투아네트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오스트리아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영부인 프란체스카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 왕한테 이제 시집을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살다가 이 단두대에 목이 잘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변화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왕정에서 공화제로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정치 체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나라 했었는지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양에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왕이라는 건 계속 혈통으로 내려가잖아요. 혈통으로 내려가다가 그 왕정이 끝이 나고, 시대가 이제 변하니까 정치 체제도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공화제라는 것은, 내가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 건 북한의 김정은이가 공화국이라는 또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어쩌고 이렇게 공화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참 한심한 얘기죠. 진짜 북한이 공화국일까요? 공화국이 아닙니다. 공화국이 어떻게 대대로 왕처럼 내려가는 공화국이 어딨나요? 공화국이라는 거는 이렇게 혈통으로 세습이 되는 게 공화국이 아니고, 국민이 이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해서 이 지도자를 바꾸는 것을, 그런 정치 이 제도를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가 왕정이었었는데, 왕이 통치하던 그런 정치 체제였었는데, 공화제로 이제 그 국민이 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공화제로 바뀌면서, 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는데 프랑스 왕한테 시집을 갔던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겁니다. 사형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단두대라고 아시잖아요. 단두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목을 내밀면은 이 칼날이 탁 내려옵니다. 이 칼날이 탁 쳐서 목이 잘리는 거죠. 단두대를 잠깐만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이게 이제 단두대입니다. 이게 이게 단두대인데, 단두대 칼날이 이게 단두대입니다. 단두대인데, 이게 칼날이 위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사람의 목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목을 집어넣으면은 이 칼날이 탁 떨어지면서 목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었는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과 같은 그 나라 사람이었었는데, 이 프랑스 왕한테 시집을 갔던 이 왕비가 불행하게도 이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그런 사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독일어,
마리아, 안토니아, 요제파, 요하나. 독일어로는 독일 이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름은 마리아 앙투아네트 조제프 잔 이렇게 나왔네요. 출생은 1755년 11월 2일 신성 로마 제국 오스트리아 대공국 빈 센브르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여러분 오스트리아라고 하면 말이죠. 오스트리아라고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호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영부인이 바로 이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오스트리아를 그 오세아니아 주에 있는 호주로 착각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그 국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한테 별명을 지어준 게 뭐냐면 호주댁. 호주댁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불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오세아니아 주에 있는 호주가 아니고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입니다. 네, 그렇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은 출생은 그렇게 그 1755년 11월 2일 신성 로마 제국 오스트리아 대공국 빈 센브른 궁전에서 출생했고 사망은 1793년 10월 16일 향년 37세에 사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37살에 이제 단두대에 목이 잘린 겁니다. 프랑스 공화국 파리 혁명 광장. 프랑스에 가면 그 파리 혁명 광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37살에 40살이 되기도 전인 그렇게 젊은 나이에 목이 잘린 것이죠. 장례식은 1815년 1월 21일 생드니 대성당에서 장례식이 이제 거행된 겁니다. 배우자는 이제 그 남편은 루이 16세, 1770년에 결혼해가지고 1793년에 사망 이런 겁니다. 남편은 이제 프랑스 왕 루이 16세입니다. 루이 16세. 이 사람이 이제 이 그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마리아 앙투아네트의 남편이라는 것이죠. 자녀는 마리 테레즈, 장남은 루이 조제프, 차남은 루이 17세, 차녀는 소피 이렇게 되네요. 아버지는 프란츠 1세, 어머니는 마리아 테레지아, 마리아 엘리자베트, 형제는 마리아 엘리자베트, 마리아 안나, 마리아 카롤리나, 요제프 2세, 마리아 크리스티나, 마리아 엘리자베트, 카를 요제프, 마리아 아말리아, 레오폴드 2세, 마리아 카롤리나, 요한나 가브리엘라, 마리아 요제파, 마리아 카롤리나, 페르디난트, 막시밀리안 프란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가톨릭이고 세례명은 안토니아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서명은 이게 직접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서명한 이런 글자입니다. 이렇게 서명을 했다고 하죠. 계유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공주이자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의 왕비입니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이제 부인이다 이러죠. 명칭 풀네임은 마리 앙투아네트 조제프 잔 도트리 슈로렌 오스트리아식 독일어. 본명은 마리아 안토니아 요제파 요한나 폰 에스터 라이히 로트링겐. 에스터 라이히 대신 폰 합스부르크 로트링겐을 쓰기도 한다. 좀 이름이 참 기네요. 마리 앙투아네트 등으로 많이 쓰이나 의료 표기법에 근거하여 표기하면 마리 앙투아네트다. 프랑스의 T 발음은 기식이 약하여 쌍디스로 들리나 무성음의 기식이 유무로 뜻을 구별하는 언어가 아니면 파열음의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저렇게 표기한다. 자음 뒤에 쓰인 OI 와의 표기도 분분한데 와
우아로 쓰는 게 표준. 순수 프랑스어의 W 발음은 무조건 우 발음의 U 발음의 변이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생애. 1755년 11월 2일에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장 마리아 테레지아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란츠 1세의 11녀로 11번째 딸로 비니 호프 부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이 피임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피임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서양에도 그 뭐 끝까지 여자가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을,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이제 출산하니까 이렇게 자녀가 많아지는 겁니다. 독일어 본명은 마리아 안토니아 요제파 요안나였다. 참고로 아버지 프란츠 1세의 외종조부, 외할아버지 형제가 루이 14세이다. 즉 루이 14세의 조카딸인 엘리자베트 샤를로트 도를레앙 프란츠 1세의 어머니자 마리 앙투아네트의 친할머니, 또한 남편 루이 16세의 외할머니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요제파가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의 친사촌으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 마리 앙투아네트는 외가적으로 루이 16세에게 칠촌 이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태어났을 당시 오스트리아 궁정의 에티켓은 비교적 느슨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센부른 궁전에서 회화, 클라비코드, 춤, 피아노 등을 배우며 상당히 자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니까 뭐 그 오스트리아 궁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오스트리아의 왕가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그 행복한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이렇게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데, 커서 이제 그 프랑스 국왕한테 시집을 간 후로 이렇게 불행을 만난 것이죠. 14세 때 합스부르크 제국과 프랑스 왕국의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동맹의 역전으로 루이 15세의 손자 루이 16세와 결혼하여 프랑스의 왕태자비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 일 전에는 합스부르크 제국과 프랑스 왕국과의 이제 동맹의 역전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합스부르크 제국과 프랑스가 이제 그 동맹을 맺기 전에는 상당히 그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간에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아주 그 적대적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대국에서 적대국가의 여자를 왕비로 받아들이니까 이 국민들이 많이 그 아주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고 국민들이 좋아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국민들이 이 오스트리아에서 온 왕비를 그때서부터 좋아하지를 않은 겁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서 왕비를 얻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이 왕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거죠. 평소부터.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제 이 단두대의 목을 자르는 그런 일까지 이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얼마 후 시할아버지 루이 15세가 천년도로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왕위에 올라 마리 앙투아네트는 마리아 앙투아네트는 고작 10대의 나이로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할아버지 루이 15세가 천년도로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왕위에 올라 마리아 앙투아네트는 고작 10살의 나이에 프랑스로 시집가서 왕비가 되었다 겁니다.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예전에는 그 옛날에는 굉장히 그 조언을 하잖아요. 조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옛날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막론하고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렇게 일찍 세상들을 떠나니까 따라서 이 결혼도 일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에는 전부 이렇게 그 조혼도를 했던 겁니다. 루이 16세와의 사이에서 이남 이녀가 있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과 결혼해서 이남 이녀를 두었다 이거죠. 자녀는 그렇고. 이 그림은 이제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제 자기 자식을 이제 기르는 자기 자식을 낳아서 돌보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초상화는 당대 유명 여성 화가이자 앙투아네트의 화가라고 불린 엘리자베스 루이즈 비제르 부르누의 작품으로 프랑스 혁명을 인해 처형되기 2년 전인 1791년의 작품이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그려진 집단 초상화이나 당시 연속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왕비의 표정은 수심으로 가득 차있다. 장남 루이 조제프가 가리키고 있는 요람은 차녀 소피 엘렌 베아트리스의 것으로 여기에 누워있던 소피가 죽었기 때문에 검은 천이 둘러져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처음엔 차녀가 그려져 있었으나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최종본에서는 죽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리아 앙투아네트가 이제 프랑스 왕과의 결혼해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낳고 그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것을 이제 초상화로 그린 것, 왕궁의 화가가 초상화로 그린 겁니다. 장녀 마리 테레즈 샤를 로트. 1778년에서 1851년에 장녀가 죽었습니다. 마담 루야 야리라는 친구가 있었다. 여담으로 프랑스 왕실은 왕비 출산 시에 아무나 공공연하게 입회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때 창문을 모조리 닫아서 환기도 안 되는 방에 너무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마리 앙투아네트는 거의 질식에서 죽을 뻔했다고 한다. 루이 16세는 안전을 고려하여 이후의 출산은 허가받은 소수만 참관할 수 있도록 관행을 바꿨다. 어머니 마리 앙투아네트는 아이의 성별을 듣고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울음을 터뜨렸지만 훗날 그녀의 시녀 마담 초팡의 회고록에 쓰일 감동적인 말을 남겼다. 불쌍한 어린 것, 너는 그들이 바라던 아이는 아니야. 거짓말을 일삼는다 할지라도 현실을 속일 수는 없어. 특히 눈 모양을 보기만 해도 단번에 들통이 나지. 그렇다고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야. 아들이었다면 국가의 아들이 되었겠지만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내 모든 보살핌을 받게 될 거고 내게 기쁨을 주고 슬픔을 나누게 될 거야. 의사가 산후 처리를 잘못한 바람에 마리 앙투아네트는 많은 출혈을 했고 그래서 딸을 낳은 후 기절했다. 그리고 2주 만에 포기하고 유모에게 보내야 했다. 이후 마리 앙투아네트는 첫 출산을 하고 1년 만에 임신을 하나 임신 초기에 마차 문을 닫다가 문을 배에 부딪힌 바람에 유산한다. 루이 16세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배려해 이 일을 함구했다고 전해진다. 이 내용들은 기록이 있어서 그런지 마리 앙투아네트의 생애와 관련된 매체에서는 매우 자주 묘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남 맏아들 장남 루이 조제프 자비의 프랑스와 1751년에 태어나가지고 1781년에 태어나서 1789년에 사망 왕의 계승권자로 도팽에 책봉됐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척추 결핵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장남이 이 왕의 계승자로 이제 책봉이 되었으나 어린 나이에 척추 결핵에 걸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위의 그림에서는 건강히 서 있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사실 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미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병세가 심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이게 장남인데 여기에는 이 장남이 이렇게 건강하게 그려져 있고 아주
꼿꼿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릴 때 벌써 병세가 유독했다는 겁니다. 차남 둘째 아들은 루이 샤를 1785년에 태어나가지고 1795년에 사망했습니다. 자녀 소피 엘렌 베아트리스 1786년에 태어나서 1787년에 사망했고 11개월 만에 숨져 영 아기를 넘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남편과 함께 아이를 4명 입양했다. 이 아이들은 입양된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아르망 혹은 자크라블린 고아 프랑수 아미셸 카네 이 루이 16세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입양했다. 이 인연으로 그의 형제 자매들도 경제적인 지원과 교육 기회를 얻어 형 드니는 궁정 첼리스트가 되며 누이 두 명도 꽤 많은 돈을 주었다. 그러나 루이 16세가 수술을 통해 생식 기능을 회복한 뒤로는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찬밥 신세가 되었고 이후 프랑스 혁명이 터지면서 공화주의 지지자가 되어 양부모를 맹비난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1792년 벨기에의 주마프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프랑스 그 왕이 처음에는 아기를 임신을 못 시켰다는 겁니다. 임신을 못 시켜서 그러니까 입양을 한 것이죠. 예, 입양을 4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터지니까 프랑스 혁명이 터지니까 자기를 키워준 양부모를 배반을 하고 공화주의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이제 왕정은 필요 없어. 왕정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고 안 돼. 이제는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공화적인 공화주의 정치를 해야 돼.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1792년 벨기에의 주마프 전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아르망 혹은 아르망이란 사람이 아르망이란 그 첫 번째 입양한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양부모의 보호를 받고 어렸을 때는 행복하게 컸지만 커서는 양부모를 이제 비난을 했고 프랑스 혁명이 터지자 양부모를 비난했고 공화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벨기에의 주마프 전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입양한 사람은 이제 세네갈인 장 아밀카르인데 1787년에 입양했다고 합니다. 세네갈 총독 슈발리에 드 부플레르에 의해 국왕 부부에게 바쳐져 세례 성사를 받은 바다 이름을 얻었다. 궁전에서 도망친 국왕 부부에 의해 생 클로드의 고아원에 맡겨져 거기서 경제적 지원을 얻었지만 그 뒤로는 행방을 알 수가 없다. 루이 16세 부부가 처형된 후 물주가 사라지면서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시설에서 내보내졌으며 불황화가 되어 거리에서 굶어 죽었다는 설도 있고 혁명정부에 협력해 새로 미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1796년 병사했다는 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입양한 세네갈 사람인 장 아밀카르라는 애는 이 국왕 부부에게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지원도 받고 이렇게 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미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했다고 합니다. 혁명 자기를 입양한 그런 입양의 부모들은 다 이제 사라지고 혁명정부가 이제 집권을 했을 때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1796년에 이제 병을 앓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전 하녀의 딸 에르네스키틴 랑브리게 파리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나폴레옹 시대에 사망했다. 자세한 건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 문서를 참조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입양한 에르네스틴 랑브리케는 파리에서 평범한 그 프랑스 국민으로 살다가 나폴레옹 시대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나중 네 번째에 그 입양한 딸은 엄마를 잃은 시종의 딸 조이, 본명은 잔 루이즈 빅투아르, 이루는 수녀원에 입회한 두 언니가 있었고 본인도 혁명 중에 수녀원에 입회하여 수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혁명 중에 프랑스 혁명 중에 수녀원으로 들어가서 수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후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어떻게 죽었는가? 그녀의 사형을 결정한 재판에서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는 온갖 혐의가 걸렸다. 그녀는 혁명 정부로부터 국고 낭비, 정부의 부패, 오스트리아와의 결탁, 루이 16세를 타락시킨 혐의, 백성에 대한 기만, 프랑스를 멸망시키려는 시도, 전쟁 유발로 기소당했다. 그러니까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제 그 체포가 된 것은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체포한 겁니다. 국고를 낭비했다. 사치를 해가지고 국고를 낭비했다. 근데 뭐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렇게 뭐 심한 사치를 한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 당시 프랑스의 적대국이었던 오스트리아에서 여자를 얻어갔다 이런 것 때문에 그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 이 왕비가 그 원성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프랑스 국민들이 마리아 앙투아네트를 싫어한 겁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다가 더군다나 여러 가지 그 뭐 그렇게 사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치를 한다 이런 소문이 이제 번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사치를 해서 국고를 낭비했다. 그 다음에 뭐 오스트리아와의 결탁, 친정인 오스트리아와의 많은 그 이렇게 좋지 않은 이렇게 교류를 했다 이런 것이죠. 그런 그 제목으로 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국고 낭비 혐의는 당시 정부에 워낙 만연했던 것이라 이 사치는 그때 당시 정부 인사들이 워낙 그 사치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런 데다 비교하면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걸로 사형을 걸면 사형당하지 않을 관료가 별로 없었지만 결국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치를 했다는 제목을 걸면은 누구든지 여기에 안 걸려들 수밖에 걸려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치라는 것은 그때 당시 프랑스 왕정에서 근무하던 고위 공직자들은 다 이렇게 사치를 했다는 거죠. 소위 반역죄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음모 혐의는 루이 16세와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다. 판결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마리아 앙투아네트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다. 당시에는 여성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기에 왕이 아예 지적장애나 중증 정신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왕비가 나설 수도 없었다. 그나마도 여러 경우 왕자나 형제에게 물려주고 말지 여성의 개입을 허락하는 일은 드물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도 살리카법이 유효했기 때문에 애초에 여자들이 왕위를 물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웠고 그나마 퐁파두르 부인이나 카트린 드 메디시스처럼 비선실세로 활동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서 마리에 대한 유죄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백성에 대한 기만의 경우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 사건이 있었으나 조사 결과는 왕비는 다이아몬드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 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재판 끝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현대 법학자들이 이 사건의 기록 문서를 찾아 다시 회의를 열었지만 앙투아네트에게 전혀 죄목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혐의가 없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 사기에도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아들 루이 17세와의 근친상간이라는 혐의도 제기되었다. 아들과 또 근친상간을 했다. 뭐 이런 제목도 이제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말이죠. 이 동성애나 근친상간은 기본이 사형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혁명정부도 이게 유죄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테니 그냥 왕비에 대한 모욕과 사형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사소한 첨가물이었을 것이다. 이 근친상간 혐의 고발인자인 에베르가 마리 앙투아네에게 묻자 재판 내내 왕비 품격을 지키며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순간만큼은 유일하게 입을 열어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받을 때 되도록 그 마리 앙투아네트는 입을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유일하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내가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런 비난에 대답하는 것을 자연히 거부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묻고자 한다. 이때 재판장에 있던 모든 여성은 가혹했던 프랑스 사회를 견뎌내며 악에 바친 시장의 아낙네였다. 사치스럽다고 알려진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증오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마리 앙투아네트는 뻣뻣한 태도를 유지하여 아낙네들이 증오를 받았고 급기야 마리의 앙투아네트가 자신이 근친상간 혐의에 대해 다른 어머니들에게 자신이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그래서 이제 그 마리의 앙투아네트가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을 때 재판 내내 그 마리의 앙투아네트는 왕비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어떠한 그 재판관들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직 그 침묵을 유지하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순간만은 그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근친상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제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런 비난에 대답하는 것을 자연히 거부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묻고자 한다. 이때 재판장이 있던 모든 여성은 가혹했던 프랑스 사회를 견뎌내면서 악에 바친 시장의 아낙네였다. 사치스럽다고 알려진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증오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마리 앙투아네트는 뻣뻣한 태도를 유지하여 아낙네들의 증오를 받았고 급기야 마리 앙투아네트가 자신이 근친상간 혐의에 대해 다른 어머니들에게 자신이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해서 에베르를 마구 비난하기 시작했다. 몇몇 남성도 그녀를 옹호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여성들이 평소에는 그 마리아 앙투아네트한테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재판하는 그 재판관들이 마리아 앙투아네트한테 이제 근친상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말을 하자 마리 앙투아네트를 이제 돕는 그런 그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그 방청석이 있던 여자들이 이 재판관을 모두 비난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의 근친상간 혐의는 너무 어설프게 급조되어 만들어졌던지라 도리어 그랬을 거라는 의심조차 할 수 없어서 오히려 용서할 수 없는 제목을 갖다 붙여 앙투아네트를 죽이려는 혁명정부의 부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한다. 역사가 막스 갈로는 재판정이 수치와 부끄러움에 휩싸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로베스 피에르는
에베르라는 바보는 그녀에게 또 한번 승리를 안겨주고 말았다고 평했다. 그러니까 이 근친상간 혐의를 어떻게 그 마리 앙투아네트에 마리 앙투아네트 그 왕비에게 근친상간 혐의를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서인지 이제 처단하려는 그런 그 재판관들의 태도에 아주 그 굉장히 그 재판관들을 비난했다 이런 거죠. 그 재판관들은 어떻게 해서인지 마리 앙투아네트한테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는 이런 뭐 그런 게 있었다 그죠. 그런 그 재판관들의 그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미 뭐 혁명이 일어나서 이미 그 왕비를 갖다가 이제 기소고를 해가지고 재판을 벌여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니까 왕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이려는 마당에 뭐 무슨 혐의든지 갖다 제목을 붙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제 세상은 뒤집어진 건데 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어진 건데 그 전에 있던 왕비한테 왕비를 죽이려고 처단하려고 하는 마당에 뭐 무슨 제목인들 못 갖다 붙이겠습니까? 무슨 제목인들 무슨 죄든지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슈테판 츠 바이크는 근친상간 혐의에 대해서 좀 길게 서술했는데 왕실이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사람들과 사귀는 장난기 어린 나이의 병약한 아이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믿고 재미있게 반복한다는 장난기 어린 층으로 평가한다. 결국 한 어린아이가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로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말이 어머니와 고모를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단단히 일조하는 비극을 낳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국고낭비, 반역죄, 국가안보에 대한 음모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국고낭비, 사실에서 이제 국고를 축냈다. 국고 낭비했다. 그러면 뭐 반역죄, 국가 안보에 대한 음모죄,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목을 붙여가지고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겁니다.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적국 프랑스와 전통적으로 이 적국에 있던 그 오스트리아에서 온 여자니까 프랑스가 이게 적대시하던 그런 오스트리아에서 온 왕비니까 왕비고 그러니까 이제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갖 죄목을 다 갖다 씌우는 겁니다. 또는 같은 혐의로 루이 16세의 여동생이자 루이 17세의 고모인 엘리자베트 필리핀 마리 엘렌 공주도 사형 판결을 받고 몇 개월 후 처형당했다. 감옥으로 돌아간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혁명 정부는 고해 성사의 기회를 주었지만 마리 앙투아네트는 혁명 정부에 서약한 사제에게 고해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를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이미 그 마리 앙투아네트를 죽여야 한다는 그런 그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겁니다.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뭘 하든 간에 마리 앙투아네트는 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뭐 세상이 바뀌었는데 기존에 뭐 왕비라고 한들 무슨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왕비를 죽이겠다는 건 뭐 정해진 답인데 아무리 뭐 한들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미 세상은 이제 혁명 정부 쪽으로 다 기울어지고 왕비를 죽이한다는 건 결론에 다 도달했는데 답이 딱 나와 있는데 뭐 마리 앙투아네트는 남편 루이 16세와 달리
그다지 품위 있는 대접을 받으며 죽지 못했다. 왕실 전용 황금 마차를 타고 정장을 제대로 차려입고 육군 병력의 정중한 호위하에 단두대로 이동해 죽은 루이 16세와 달리. 그러니까 그 마리 앙투아네트의 남편이 왕이잖아요. 마리 앙투아네트의 남편이 이 프랑스의 루이 16세의 왕이었는데, 이 왕은 그래도 그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혁명이라 하더라도, 혁명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한때 왕이니까, 왕이었으니까 왕으로서의 예우를 했다는 겁니다. 사형장에 사형장으로 끌고 가면서도 그 순간까지도 왕으로서 예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 전용의 그 황금 마차를 타고 아주 그 옷은 그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정장을 다 갖춰입게 하고, 그리고 육군 병력의 아주 정중하게 호위를 받으면서 단두대까지 이동했다고죠. 그렇게 왕은 죽는 순간까지도 아주 정중한 예우를 받으면서 당시 프랑스 병력의 그 호위를 받으면서 이렇게 단두대로 향했지만, 마리아 앙투아네트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나타나는 겁니다. 마리아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 여자는 우리와 이렇게 적국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 여자야. 그런데 우리나라 왕과 결혼해서 저렇게 신분이 달라진 여자야. 이건 못 써. 그리고 예우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예우를 받지 못하고 허름한 옷차림에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인 다음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사용수를 호송할 때 흔히 쓰인 가축 수송용 마차에 실려 대중들에게 욕을 먹으며 호송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 앙투아네트 남편인 루이 16세는 죽는 순간까지도 왕으로서 예우를 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그 왕실 전용의 황금 마차를 타고 옷은 정장을 입고 이래서 이제 육군, 프랑스 육군의 병력의 호위를 받으면서 단두대로 향했지만, 이 마리아 앙투아네트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머리를 강제로 이제 깎인 다음, 그 여자는 머리를 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머리를 깎았단 얘기죠. 강제로 머리를 깎고, 그리고 두 손이 이렇게 뒤로 묶였다는 거죠. 그리고 가축을 실어 날려는 그 가축용 마차에 실려 일반 구경꾼들의 욕을 먹으며 호송됐다. 그럼에도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두대 앞에 설 때까지 품위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처형 직전 유언은 사형 집행자의 발을 밟고서 남긴 실례합니다. 무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사형 전에 그녀가 남긴 글에는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나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니까요 라고 적혀 있었다. 근데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죽을 때 뭐 40살이 되기도 전인 이렇게 젊은 여자였지만,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도 아주 왕비로서의 당당한 그런 그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두대 앞에 설 때, 이 목을 자르는 단두대 앞에 설 때까지 그는 아주 침착함과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사형 집행자의 발을 이제 밟게 됐다는 겁니다. 밟으니까 사형 집행자한테 이제 실례합니다. 발을 밟아서 실례합니다. 이렇게 사형 집행자한테 이제 실례한다는 얘기를 했고, 사형 전에 그녀가 남긴 그 유언성의 글을 적었는데, 사형 전에 유언하는 차원의 글을 썼는데, 뭐라고 글을 썼냐면, 부끄러워할 것 없다. 나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떳떳하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마리가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젊었을 때의 유흥행각과 바랜 사건 같은 명백한 실책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형당할 만한 죄는 아니었다.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들은 지은 잘못에 비해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벌을 받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마리 앙투아네트도 뭐 왕비이기 전에 그렇잖아요. 왕비이기 전에 하나의 그 가냘픈 여인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도 역시 사람이니까 아주 우리말에서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제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마리아 앙뚜아네도 사람인지라 완전 무결함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마리아 앙뚜아네가 설사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가 과연 단두대에 목이 찰릴 만큼 그런 중한 죄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 후세의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격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녀의 삶이라는 특이한 여정을 살펴볼 때 그녀의 결점들이 명백하긴 하지만 그녀의 불행과 저울질해 볼 때 하찮은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안토니아 프리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마리 유해가 나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유해는 파리의 생드니 대성당에 남편 그리고 아들의 심장과 함께 안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왕비의 그 시신은 파리에 있는 생드니 대성당에 이게 파리에 있는 대성당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마리 앙투아네트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성당에. 그래서 그 성당에 남편 그리고 아들의 심장과 함께 시체가 안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루이 18세 때 조성된 무덤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나와 있는요. 이게 그 시신이 담긴 이제 그거죠. 일설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들이 그녀를 어찌나 증오했던지 단두대에 엎드리게 하지 않고 바로 눕혀서 사형을 집행했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당시 사형 장면을 묘사한 그림에 그런 장면은 나와 있지 않고 무엇보다 단두대의 구조상 사람을 바로 눕히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두대에 이렇게 목을 내밀면 위에서 칼이 내려치는 겁니다. 위에서 칼날이 뚝 떨어지면서 목을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너무 프랑스 국민들이 미워하니까 죽을 때도 이 목을 이렇게 쳐들고 이 떨어지는 칼날을 이렇게 바라보고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렇게 뭐 고개를 젖히니까 날이 확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는 소문이고 이렇게 단두대에 고개를 내밀고 이 뒤에서 칼날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나오네요. 근래까지는 혁명이 정당화되려면 왕실이 악의 축이 되어야 했기에 남편과 도매금으로 묶여 사악하고 사치스러운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프랑스 왕비치고는 오히려 매우 검소한 편이었으며 선량하고 동정심 많은 성격이었다고 한다. 사교적이었고 만나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사근사근했으며 신분 구하를 막론하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했다. 루이 16세가 사냥 중에 농민을 다치게 하자 직접 달려가서 간호해주고 모든 손해를 물어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나 국가가 한 사람을 이렇게 표적으로 해서 박해를 하려고 달려들면은 그 사람한테 뭐 온갖 죄목을 다 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온한테 온갖 비리를 씌우고 죄목을 씌워서 처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마리아 앙투아네트가 악의 축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뭐 사치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죄목으로 처단을 했으나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교적이었고 만나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사근사근했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이 16세가 사냥 중에 농민을 다치게 하자 직접 달려가서 간호해주고 모든 손해를 물어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남편이 사냥 중에 농민을 다치게 하자 직접 달려가서 그 농민을 간호해주고 모든 손해를 물어주었다는 그런 그 아주 그 아주 사교적이고 검소하고 이렇게 그 동정심 많은 이런 왕비였으나 그런 왕비를 온갖 죄목을 조작해가지고 씌워서 처단했다고 합니다. 몰고 간다는 얘기 했잖아요. 몰고 간다. 몰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죽이는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온갖 죄목을 다 조작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몰고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몰고 간다. 이게 몰고 간다는 게 참 나쁜 습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래요. 내가 지금 내가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개인적인 얘기도 또 해야 재미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이 유튜브를 할 때 뭘로 촬영을 하냐면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합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이 스마트폰이 내가 촬영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삼성 제품이 아니고 중국의 샤오미 제품이에요. 샤오미 폰인데 이 중국의 샤오미 폰이 이 뭐 좋은 점이랄까 하여튼 좋은 점이면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면 나쁜 점인데 사람이 굉장히 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잡티나 이런 것도 잘 나오질 않고 아주 얼굴이가 젊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얼굴이가 원래 이렇게 아주 나이가 어려 보이고 젊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뽀샤시라고 있잖아요. 뽀샤시. 예. 뽀샤시 이야기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방랑인생에 가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지 않고 미국 제품의 고프로로 촬영을 합니다. 이 고프로로 촬영한 내 모습을 보면 말이죠. 상당히 많이 늙어 보여요. 이렇게 젊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얼굴에 퍼져있는 검버섯, 깊은 주름, 이게 아주 이 세밀하게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프로를 내가 4K 영상으로 찍거든요. 4K 영상이니까 얼마나 그 선명하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 얼굴에 검버섯, 내가 얼굴에 검버섯도 많아요, 사실. 검버섯, 깊은 주름 이런 게 다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랑인생의 그 고프로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찍은 내 모습은 셀프 카메라로 찍은 내 모습은 굉장히 그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검버섯이 얼굴에 많고 주름이 깊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샤오미 폰으로 촬영하는 유튜브는 이 얼굴이 아주 뽀샤시하게 나오고 젊어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번에 사용하던 내가 고프로 10을 팔았습니다. 중고로 팔고 이 새로 출시된 이 오즈모 액션캠 4라는 걸 새로 구입했거든요. 이게 아주 금방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금방 출시가 된 제품이라 이제 그 이미지 센서가 기존의 제품보다 더 이제 약간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구입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를 앞으로 그 방랑인생에서 이거를 촬영하면서 이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도 실제 모습은요. 그러니까 이 고프로로 찍는 모습이 내 실제 얼굴이라고 하죠. 이 샤오미 폰은 뽀샤시하게 나오니까 실제 얼굴이 아니고 실제 얼굴은 실제 나의 실제 모습은 이 고프로로 찍어서 나온 게 실제 얼굴이라고 하죠. 이 고프로는 그만큼 아주 그 실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게 내가 이 얼굴에 검버섯도 많고 주름이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계속 남에게 이제 몰아가는 데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열이를 가지고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열이가 장가를 안 갔다 뭐 자기네들 간에는 이승열이가 불쌍하다 해가지고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야 나이가 어려. 나이가 어려. 나이가 어려서
아가씨를 얻어야지. 아가씨를 얻어서 뭐 애를 낳고 이렇게 키우고 살아야지. 오손도손 살아야지. 참 오지랖도 넓어. 아니 나이 70에 애를 낳으면 누가 책임을 지려고? 그렇게 걱정해주는 네가 갖다가 밥 먹여주고 학교를 가르쳐주고 키워주려고? 응? 생각해봐. 나이 70을 바라보는 노인이, 응? 공장에 나가서 공돌이 생활이나 하는 노인이 나이 70에 애를 낳으면 그 애를 누가 책임을 지려고? 응?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게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열이가 아주 젊다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몰고 간다고 몰려집니까? 이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의 왕비고,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서 예전의 왕비를 처단해야 된다. 이러한 그 명분 하에서 가진 갖가지 죄목을 막 씌우고 그랬지만, 이 평범한 이승열이를 그렇게 몰고 갈 수가 있나요? 그 오히려 어떤 점에서 본다면 평범한 사람이 오히려 더 강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왕비보다. 왕비는 이미 혁명이 일어나서 그 몰고 간다는 그 명분이 생겼지만, 이승열이 평범한 사람을 몰고 가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나요? 에? 하늘의 태양을, 손바닥으로 하늘의 태양을 가리면 그 태양이 가려집니까? 그게 참 어리석은 얘기죠. 손바닥으로 딱 하늘의 태양을 가려보십시오. 이게 참 재미난 얘기인데 웃음이 나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손바닥을 탁 열어서 하늘의 태양을 가리면은 자기 하나만 가려지는 거죠. 자기 하나만. 자기 하나만 가려지는 것이지 원래 태양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예? 한두 살 먹은 뭐, 어?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지. 나이가 어리다 하는 것도, 나이가 어린 청년이다 몰고 가는 것도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50대 정도가 되면 된 사람이라면은 뭐 청년이다 이렇게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몰고 갈 수 있는 이 시기가 지났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이 100세 시대다 하지만요. 나이 70대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정확히 만 65세입니다. 원래는 내가 그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은 만 67세예요. 67세인데 내가 왜 두 살을 깎느냐면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57년생인데 너무 생일이 늦게 들었어요. 어? 생일이 뭐 1월달이나 2월달이나 그렇게 그런 생일이면은 한 살만 깎죠. 근데 내가 생일이 57년 12월달이 생일입니다. 그렇게 생일이 늦게 들다 보니까 만 나이로 따지려면은 두 살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나이는 내가 67세인데 만 나이로 따지면 65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만 65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 지하철 무료 승차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예요. 에? 그런데도 내가 그 아직까지는 내가 건강하게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지하철 요금이래 봐요. 얼마나 됩니까? 한번 지하철 타는데 뭐 한 2,500원 그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또 내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또. 뭐 그전에 그 내가 그 방랑인생이라는 전국을 여행하고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잖아요. 그것도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여름에도 한층 더운 여름에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또 겨울에도 촬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서부터는 내가 이 혹한기에는 촬영을 안 합니다. 내가 그 여행을 나가서 촬영을 한 게 아주 추운 겨울, 아주 더운 여름은 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빼고 나면은 3월달, 그러니까 4, 5, 6, 3개월, 4, 5, 6, 3개월을 여행을 하고 또 7, 8, 9는 더운 때니까 쉽니다. 여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10,
10일. 12월 달은 또 여러분들 12월 달은 너무 또 춥잖아요. 그러니까 10, 11, 두 달간만 또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고 1년 12달이라고 해봐야 여행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 6개월도 한 달에 두 번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한 번에 한 달에 두 번도 여행을 떠나고 했지만 딱 한 달에 한 번뿐이 여행을 안 갑니다. 그렇게 여행 횟수를 확실히 내가 줄였어요. 그래요. 그 여행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말이죠. 돈도 이게 좀 모여요. 돈도 모이고 사고 싶은 일은 사고 싶은 이 액션캠도 산다 이거죠. 그치? 내가 다달이 작년과 같이 작년까지도 내가 다달이 한 두 번씩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두 번씩 여행을 떠나면 이것도 내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굳으니까 이것도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한 달에 두 번씩 여행을 떠나면은 한 달에 두 번씩 여행을 떠나면 여행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모텔 오래된 그 허름한 모텔에 들어가서 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텔이 아니고 호텔이라는 간판이 붙은 곳으로 들어가 잡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한 뭐 하룻밤 자는데 몇십만 원 가는 그런 아주 특급 호텔이 아니고 호텔 중에서도 뭐 저렴한 호텔이 있잖아요. 호텔이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모텔보다는 그래도 고급진데 그런 데를 가는 거죠. 그리고 이 KTX를 타는데 예전에는 KTX 한 달에 두 번씩 여행할 때는 KTX의 그 일반 좌석을 내가 주로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질 않고 KTX에 꼭 특실에 혼자 앉는 좌석을 이제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딱 혼자 앉아가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KTX 일반 좌석은 이 의자가 좁습니다. 의자가 좁은데다가 또 이렇게 옆에 사람이 앉고 하면 불편하죠. 근데 특실은 의자가 크거든요. 의자가 크고 의자가 넓죠. 넓고 혼자 앉아가고 하니까. 그렇게 그 여행하는 횟수를 줄인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보다는 질이 좋다고, 여행하는 횟수를 줄이니까 그렇게 질 높은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얘기를 하다가 그랬냐면 이 몰고 간다. 몰고 간다는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다른 곳으로 번졌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앙투아네트를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한나라의 왕비 마리아 앙투아네트는 같은 경우에는 혁명이 일어나고 하니까 몰고 가겠지만 나 같은 평범한 이승열이는 몰고 가서 뭘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아니 내일 모레가 70인 사람은 그렇게 나이 어리다 청년이다 자꾸 몰고 가서 뭐 얻어지는 뭐 먹을 날이라도 생길 일이 있나요? 내가 계속도 드는 얘기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정의선이나 이재용 같은 사람은 나이 70이라도 청년이다 자꾸 이렇게 몰고 갈만 해요. 아니 이재용이 같은 이 돈을 몇 조를 쌓아놓은 사람이 30년 차이가 나는 여자를 뭐 못 얻겠습니까? 충분히 얻을 수가 있죠. 30년 차이, 40년 차이 나는 여자도 얻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죽으면 너한테 1,000억을 띄워줄게. 너 앞으로 1,000억을 띄워주겠다. 1,000억을 너 이름으로 재산을 띄워주고 처갓집도 내가 살 만큼 내가 해주겠다. 아 이러는데 40년 된 여자도 충분히 40년 차이 나는 여자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승열이가 젊다 어려 보인다 청년이다 이렇게 몰고 가면은 이승열이가 30년 차이 나는 여자를 얻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얻을 수도 없고 도둑놈의 심보죠. 이승열이가 이 도둑놈의 도둑놈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승열이가 죽을 때 그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마누라보다 이 마누라는 새파랗게 젊은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
야, 내가 죽어지면 저 마누라가 어떻게 살아갈까? 저 마누라한테 재산을 띄워줘야 될 텐데 띄워줄 돈이 있습니까? 내가 마누라한테 몇천억을 띄워줄 돈이 있나요? 참 웃기는 얘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재용이나 정의선 같은 사람한테는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돈도 많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 젊은 여자를 얻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재용이나 정의성인은 아주 그런 걸 적게 몰고 간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돈 한 푼 없는 이승열이는 그렇게 뭐 몰고 가네 젊은에 별 지랄을 다 합니다. 온갖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네 뭐네 별 오도깨비 지랄을 다 하죠. 하도 내가 이거 젊은 청년이다 젊은 청년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이 선교를 하는 목사님 목사나 이 전도사들이 돌아다녀 자꾸 내 집을 이렇게 똑똑 두드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래 똑똑똑 문을 두드려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잠깐만 시간 좀 내 주실 수 있을까요? 자꾸 그래. 그래서 나는 뭐 종교는 지금 현재는 천주교를 내가 좋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속마음은 그렇지만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꾸 그래. 그래도 자꾸 똑똑똑 뒤드래.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그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나를 보더니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싹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젊은 이승열이가 젊은 청년이다. 젊은 청년이다.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진짜 젊은 30대 젊은 청년이 그렇게 생활을 하나 하고 30대 젊은 청년인 줄 알고 나를 이제 교인으로 포섭을 하려고 왔던 거야. 왔는데 딱 만나보니까 아유 아니다고 했지. 만나보니까 나이가 지긋하게 든 사람이고 이 머리가 나이가 든 사람은 뭐냐면 생각이 굳어진 사람이다. 그지? 머리가 굳어진 사람. 자기네들이 포교하려는 대상자는 이 젊은 청년들을 포교하려고 생각을 먹고 왔는데 그래서 이승열이가 뭐 젊은 청년이다 이렇게 자꾸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젊은 청년인 줄 알고 포교하려고 왔었는데 딱 보니까 젊은 청년이 아니거든. 나이 지긋한 사람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에이 잘못됐다고 그냥 돌아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주 소문이 그렇게 소문으로 몰고 가요. 지랄더라고. 아주 소문 그러니까 요즘 말로 소문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소문 플레이. 요즘에 그 뉴스에 들으면 언론 플레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소문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소문으로 뭐 안산지부의 회원이고 이승열이가 청년이야 청년이야 뭐 하늘을 이렇게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려주면 그놈의 태양이 가려지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별로 오도깨비 짓을 다 해요. 그럼 돈 한 푼 없어서 공장에 나가서 벌어먹고 사는 놈을 그렇게 몰고 와서 뭘 한다는 겁니까? 예? 내가 30년 차이 나는 젊은 여자를 얻으면 내가 마누라 앞으로 띄워줄 내가 뭐 재산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예? 나이 70에 애를 낳으면 그 애를 누가 키운단 말입니까? 기가 찬 일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얘기를 하다가 몰고 간다는 얘기를 해서 몰고 간다는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이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 나무 위키만 계속 이렇게 그 읽어가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얘기도 개인적인 얘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한 시간 한 20분 정도 경과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2회는 여기서 끝을 맺고 3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평생 소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회는 오늘 또 3회를 녹화하게 되려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날을 또 선택해서 3회를 녹화하려는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기로 하겠습니다.